알을 깨고 나온 지 한 달. 여름 내에 형제는 사냥의 도구인 붉은 부리를 충실하게 키워냈다. 이제는 날아볼 차례. 착지는 조금 불안했지만 형제는 첫 비행을 멋지게 성공시켰다. 8월의 유부둔, 번식을 마친 새들의 힘찬 날갯짓으로 활기를 되찾는다. 번식을 위해 주변의 섬으로 흩어졌던 검은 머리 물개새들도 한 곳에 모여든다. 새끼들은 성조와 섞여 있어도 쉽게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훌쩍 자랐다. 그런데 무리 중에서 목에 흰태를 두른 유라시안 검은 머리 물대새가 발견됐다. 유럽에서만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녀석들이 놀랍게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한 것이다. 이는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. 8,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만 비로소 잉태되는 갯벌. 갯벌에 기대어 검은 머리 물대새가 살아간다.